2月の韓国旅行中、私は地下鉄で明洞駅に降りました。地上に出るエスカレーターで男に話しかけられたのです。ねえ、아, 힘들다. 명동에 살아요? 명동에 안 사는데 가는데 봤다고요. 아. 지하철에서 봤는데 말하는 타이밍이 조금 이상할 것 같아서 나와서 너무 빨리 걸어가지고 아, 진짜? 어떻게 얘기하냐? 갔다 나와가지고 에스컬레이터 가서 막 걸어가고 있더라고요. 잠깐만요. 아, 아이디 QR코드를 알려주면 될 것 같은데요? 아, QR코드가... 아니, 봐봐요. 아. 끝나고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요? 아? 무리だから. 아... 아직 모르는데요. 아니, 뭐 괜찮아요. 11시까지만 나는 거기 11시에 출발해서 집에만 돌아가면 돼요. 아... 뭐 간단하게 먹는 거니까요. 술 안 먹어도 되고 그냥 간단하게 음식만 먹고 빠이빠이 괜찮아요. 꼭 술 먹자는 것은 아니니까. 아, 저 다음 주 수요일 같이 있는데요. 수요일까? 다음 주요? 응, 그러니까. 왜, 아니, 왜 이렇게? 오늘은 안 되는데 다른 날이 괜찮아요? 아, 그래요? 쇼핑하러 어디로 가는 거예요? 아, 다이소 가고 싶어서. 아, 다이소까지 네. 같이 가요. 넌데? 아니, 조금만 얘기하다가 조금만 얘기하다가 아, 네. 그럼 어려운 거 아니죠? 아, 아니,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시간 되면 만나요 라고 하면은 아,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수 있으니까. 아, 근데 눈 메이크업 되게 잘 된 것 같아요. 맞아요? 어, 진짜로. 아, 일본에서 메이크업 일이 있어요. 이랬어요? 네. 아, 역시 느낌이 다르더라. 전 나이도 갈게요. 네. 벌써요? 네. 뭐 살려고요? 아, 많이. 많이. 조금만 더 얘기하면 안 돼요. 여기서만. 뭐래? 여기서. 아,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. 일본 사람 처음인데. 아, 진짜요? 일단. 그럼 10분만. 10분만. 한국어 너무 잘해. 깜짝 놀랐잖아요. 나 놀래켜요. 두 번 놀래. 이뻐서 놀래키고 네. 한국어 잘해서 놀래. 조금만 기다리면 나와. 네. 今日のまとめ。韓国の男は。ダイソーまでついてきて、名前シールを作らせる。みんなも気をつけてね。